시민 여러분, 그리고 군경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 시의회 의원 김진모입니다. 먼저 2023년도 이천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고 고장이 축제, 복숭아 축제, 쌀문화 축제 등 이천의 다양한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공군서주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천시의 다양한 사업 중 본 의원이 평소 관심 있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이에 따른 시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천 쌀문화 축제 장소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천 쌀문화 축제에는 약 16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성공적인 축제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에 공감하며 매우 우수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0만 명, 30만 명, 어쩌면 50만 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축제를 16만 명에 그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며 과연 낙관적으로만 바라볼 일인가 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2년에 걸쳐 제게 들어오는 이천 쌀문화 축제 관련 공통 민원이 있습니다. 첫째, 이천 시민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타지역 관광객들에게는 주차장이 매우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둘째, 축제장 지대가 가파르고 관람지 이동성이 불편해 부모님을 모시고 오지 못하겠다. 셋째, 전국적인 명성에 비해 타지역 관광객들의 실질 방문율이 적다. 넷째, 지역 지인들의 축제가 아닌 불특정 다수가 쉽게 찾아와 즐길 수 있는 전국적인 쌀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위와 같은 의견들이 공통적으로 많았습니다. 저는 시의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위와 같은 아쉬운 점을 개선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검토하였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표한 지역 축제의 성공 요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지역 축제의 성공 요인으로 주제, 주민 참여, 추진 조직, 축제 평가, 전문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제 인프라를 성공의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천 쌀문화 축제의 경우 앞의 다섯 가지 항목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축제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축제 인프라에는 행사 장소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른 문화 기반 시설과의 연계, 축제장의 접근성, 넓고 편리한 주차시설, 축제장 내 이동의 편리성 등 축제를 위한 물리적 기반 시설들을 포함합니다. 이 연구에 비춰볼 때 이천농업 테마파크 공원은 물리적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지역 내 다른 문화시설과의 연계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천 쌀문화 축제를 찾아온 방문객이 이천의 상권과 문화권으로 유입되어야 하는데 타지역 방문객의 경우 남이천 아이스를 통해 바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던 중에 한 지역의 사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했던 진천군을 예로 들자면 전체 인구가 약 8만 5천 명으로 이천보다 작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전체 인구 대비 축제 방문객 수는 약 25만 명에 달했습니다. 무려 지역민들의 약 3배 정도의 방문객 수입니다. 이는 외부로부터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기에 가능한 수치입니다. 이에 반해 이천의 인구는 23만 정도입니다. 23만 대비 16만 명이라는 방문객 숫자는 진천군의 사례와 견주어 볼 때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의 외부 방문객이 다녀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천군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축제 준비 당시의 중점사항으로 첫째, 단체 관람객 및 가족 단위의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 넓은 주차장 및 주차의 편리성, 둘째, 체험 프로그램 및 공연 관람 시의 참가 편리성, 셋째, 행사 주최자 중심이 아닌 관광객 및 소비자 중심의 축제 수용, 마지막으로 대규모 인원을 맞이하기 위한 안전한 공간 구성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사항을 중점을 두어서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진천군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많은 인원을 유치하기 위해 물리적 공간을 중요시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연구 논문의 축제 인프라의 중요성과도 맞아떨어진다고
현재 이천 짤루나 축제를 이천시 농업 테마파크에서 개최하는 것이 주최 측의 의도는 좋지만 진정 관람객들을 위한 입장에 고려가 된 것인지 확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천에서는 전국성이 용이하고 관람객들이 편리하게 구경할 수 있는 혈봉공원이라는 큰 장단이 있습니다. 혈봉공원에서 행사를 개최할 경우 방문객들이 아쉬워하던 단점을 개선할 수 있고 진천군 사례에서처럼 외부인들을 대거 유입시킬 수 있는 축제 인프라에도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축제 장소를 혈봉공원으로 변경하여 30만 명, 50만 명, 100만 명 이상의 목표로 생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어서 관내 효율적 행정 처리 수행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천시 관내 기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주제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업무 역시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공무원들의 행정 업무 처리 속도는 이천시의 발전 속도와 상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관내 기관 및 공무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행정 업무 관련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일관성 및 통일성이 있는 인허가 업무 처리입니다. 부서 및 공무원 간 인허가 업무 처리 표준화는 민원 처리 속도와 행정의 신뢰성 제고는 물론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분들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행정 처리 속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관되고 통일성 있는 인허가 업무 처리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각 부서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각 부서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빠른 행정 처리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제조 설비 인허가 업무를 진행한다고 할 때 반도체 생산 라인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경우 반도체 관련 배경 지식부터 시작해야 하며 실질적인 업무에 앞서 부가적으로 소비되는 시간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렇게 소비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전문 인력의 운영이 제안합니다. 셋째로 꾸준한 교육을 통해 전문성이 지속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앞서 말한 각 부서의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다만 단발성 전문 인력 채용에 그치지 않는 지속적인 전문 행정 수립을 위해 담당자들이 최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위 세 가지 사항을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관된 기준을 통한 시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일관되지 않은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민원 처리의 지연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인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사업계획이나 투자계획이 있는 경우 행정 절차의 지연은 예기치 못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표준화를 통해 이를 예방할 수 있다면 이천시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둘째, 전문성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정확하고 신속한 행정을 기대합니다. 본 사업을 진행하기도 전에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씩 행정 절차를 밟아가며 에너지를 소비하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 전문 인력이 배치되면 민원인의 불편이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행정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기업 주식 발판 마련을 통한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촉진합니다. 기업들은 새로운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 환경을 선호합니다. 기업 운영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적이고 일관된 효율적인 행정 절차는 기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며 새로운 기업과 대형 행사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종합하자면 효율적인 행정 절차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운영은
단순한 시민들의 편의를 넘어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러한 빠르고 전문적인 효율적 행정이 곧 이천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함께 노력하여 민원 및 행정 처리의 효율성 향상에 협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섬남 미래도시 추진단의 미래준비 전략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국내 외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정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들은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자원 선점, 기술 경쟁 등 본인들의 패권을 위한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 문제는 우리 후손에게 삶의 터전을 물려주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기초적인 의문을 들게 할 정도로 큰 화두입니다. 국내 문제라고 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로 인한 각 지자체는 지역 경제 침체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주체의 사활을 걸고 있으며 시민을 위한 복지 경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흘러가는 정세 가운데 우리 이천시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떠한 미래를 준비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며 준비된 조직이 섬남 미래도시 추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동 의원은 섬남 미래도시 추진단을 이천의 향후 수십 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이끌어 나갈까에 대해 연구하는 기업의 연구소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첨단 미래도시 추진단에 첨단 미래도시 이천을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반도체 특성화 도시를 넘어선 반도체 전문 도시로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첨단 미래도시 추진단에는 반도체 팀이 있습니다. 전담부서를 두어야 할 만큼 반도체가 이천의 핵심 산업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반도체 생산에 국한하지 않는 반도체 관련 산업군 전반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반도체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설계, 장비, 전장, 제어, 광학, 화학 등 직접적인 산업군부터 인프라, 인력, 물류 등 부가적인 산업군까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영역이 존재합니다. SK하이닉스, 삼성 같은 반도체 생산 업체만이 반도체 산업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천시를 반도체 전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도체 산업군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클러스터의 조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기업이 계획하고 행정이 따라가는 후행적 행정임을 넘어선 선행적 행정을 통해 반도체 관련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 유치 및 인프라 조성에 힘써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러한 인프라가 모두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반도체 전문 도시라 자부할 수 있고 그 인프라를 통해 이천시의 견고하고 경쟁력 있는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방위 산업체 설립, 유치 및 군수물품 특화 물류 단지 조성에 대한 연구를 제안합니다. 서두에 언급했다시피 현재 국제 정세는 매우 불안하며 국가의 국방력과 안보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대한민국 국방 예산을 보면 2022년 52조 5천억, 2023년 57조 1,168억, 그리고 2024년도 예산은 59조 5,885억의 원의 편성으로 꾸준히 4%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맞춰 우리 이천시가 차세대 국방기술 연구를 위한 방위산업체 설립 및 유치, 그리고 군수물자 특화 물류 단지 조성을 통한 대한민국 안보의 중요한 도시가 될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이천 관내에는 7군단, 육군항공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등 다수의 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은 중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인접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현재 중도내륙 철도와 관광도를 통해 남해로는 거제까지, 동해로는 강릉까지 연결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전국 교통망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군사시설과 전국 교통망의 이점은 방위산업체 유치와 군수물품 특화분류단지 조성에 있어 강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부천시에 주둔하는 대자세 부문에는 방위산업체 설립 및 유치에 긍정적 기반이 됩니다. 방위산업체 입장에서 인접한 부대가 많다는 것은 군부대와 산업체 간의 긴밀하고 은밀한 협력이 가능해지며 군사기술 및 경험을 활용한 혁신적인 산업발전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수물자 전용 물류단지를 조성하게 될 경우 전국 군부대 물자 보고의 유충지로도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도시의 경쟁력 및 발전 가능성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이천이 전국 교통망의 중심이자 대다수의 군부대가 자리하고 있는 지역 지리적 특성이 있기에 가능한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천이 대한민국 군사 핵심 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팀에서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첨단 미래도시 추진단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적극적인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친환경 인프라 및 제도 구축에 관한 연구입니다. 탄소 중립은 사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총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탄소 중립이 현재와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홍수, 지진, 지구온난화 등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속출하며 이로 인해 인류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 사업은 UN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2020년 12월 1일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탄소 중립은 세계적 흐름이며 2010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후세대를 위해 현 세대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이천시가 탄소 중립 흐름에 앞장서 에너지, 산업 환경, 도시 개발 등 전방위적인 영역에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인프라 및 제도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이 필두되는 4차 혁명 가운데 있습니다. 현재 10년 이내 5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지금같이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 이천시는 잘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4세대를 주도할 수 있는 이천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첨단 미래도시 추진단 여러분, 이천시 미래 비전 계획에 본 의원이 제안한 전략 또한 깊이 있는 연구를 부탁드리며 저도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시청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